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안틀레스 핑크토 2탄 두 번째예요. 저번에 영상에서 제가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먹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빼먹었더라고요. 제가 제목 지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영상 올리고 제목 만들면서. 그래서 이름이 갑자기 네 없던 1탄이라는 게 나왔을 거예요. 2탄으로 지금 먹이 주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이게 먹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안틀레스 핑크토나 아니면 핑크토를 가져왔을 때, 분양받았을 때 사육장을 새 걸로 옮겨주고 옮겨줬는데 거미줄을 안 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되게 주의해야 돼요. 처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파에서 처음에 유체가 됐을 단계, 그 단계가 가장 위험한 상태고, 유체에서 한 번 더 탈피한 상태는 안전한 상태예요. 그때는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관리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의 개체를 가져오면 그 이후부터는 네 갑자기 네 먹이 잘 먹다가 탈피 잘하다가 갑자기 죽어나는 의무사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고객님들이 알아서 좀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분양받길 바라고요. 그 전에 처음에 가져왔는데 멀쩡한 개체인데도 죽을 수가 있어요. 안틀레스 핑크토나 아니면 다른 핑크토류. 그런데 또 그 문제도 있어요. 처음부터 개체가 약했던 개체들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어떤 형태를 해줘도 잘 죽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외할게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처음에 가져왔을 때 사육장에 옮겨주겠죠. 당연히 처음에 사육장에 옮겨줬는데 거미줄을 안 치는 애도 있어요. 이거는 거미줄을 왜 안 치냐, 처음에 거미줄을 안 치는데 엉덩이가 작아요. 엉덩이가 작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스파에서 유체로 탈피하면서 영양분을 썼어요. 쓰고 그 다음번에 영양분이 없는 상태에 있는 개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엉덩이가 많이 작은데 먹이도 한 번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거미줄을 못 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영양분이 부족해서 거미줄을 못 치는 거예요. 영양분이 몸에 없어서 거미줄을 못 치고 있어요. 이럴 때는 먹이를 꼭 먹이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옮겼는데 거미줄 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때는 먹이를 알아서 주시면 되는데, 보통 먹이를 눌러서 죽여서 주시거나 아니면 뭐 아주 작은 극소 귀뚜라미 해주시거나 아니면 미럼들을 눌러서 죽여서나 잘라서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영상 보고 오셨죠? 네, 영상 보고 올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귀뚜라미를 죽여서 줬어요. 그거는 지금 아직 일탈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유체가 한번 탈피를 못했기 때문에 먹이를 어떻게든지 먹여야 돼요. 그래서 영양분을 보충해놔야지 죽는 거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작은 귀뚜라미나 작은 미럼들 죽여서 주는 방법도 있고, 작은 귀뚜라미를 그냥 사육장에 넣어줘서 알아서 사냥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핑크토들이 약간 소심하고 겁이 많은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뚜라미를 사이즈에 보통 저희가 유체들 줄 때에 맞는 사이즈로 공급하다 보면 겁먹어서 딴 데로 도망만 다니고 사냥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 스파에서 유체가 된 상태의 애들한테는요, 그때만 네 작은 사이즈, 아주 작은 사이즈로 공급해 주는 게 좋아요. 극소미룸이나 소 네 렙타일레밖에 없는 사이즈죠. 네, 그 사이즈로 공급을 해주시고 그래도 잘 안 먹는다 그러면 죽여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미련물로 공급해 주신 분들은 꼭 머리를 으깨거나 잘라서 죽여서 네, 세트 위에 아니면 거미줄 위에 붙여주시면 돼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거는 저희가 노란 해면 스펀지 위에다가 올려놨죠? 거기에 예를 보면 자세히 보시면 거미줄이 이렇게 쳐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렇게 공급해 주시면 되고, 먹이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잘라서 줬건 아니면 살아있는 걸 줬건 먹이 사냥을 했다. 그리고 먹이를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전하게 된 거예요. 한 번 더 먹이고 두 번 먹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전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예 안 먹었을 때예요. 안 먹었을 때. 아, 얘가 줬는데 먹이 안 먹는다. 근데 그 다음날 됐더니 곰팡이 폈어요. 먹이에 잘라준 게. 그러면 빼내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빼낸 날 또 잘라서 주세요. 다른 개체는 아니에요. 다른 생물들은, 다른 타란툴라들은 열 외에 핑크토만 연달아 계속 공급하세요. 거미줄을 칠 때까지. 거미줄도 안 치고 먹이도 안 먹은 상태의 애들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집중적으로 계속 공급해 주셔야 돼요. 매일 공급해서 먹을 때까지 확인해 주시거나 아니면 엉덩이가 좀 커지는 거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먹이를 꼭 먹게 만들어 주시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 시기 때 습화에서 유체가 됐는데 몸에 영양소가 부족해서 거미줄을 못 치고 있는 상태에 먹이를 힘도 없어서 네, 먹이사냥도 잘 못하고 겁이 많아서 먹이사냥도 또 못하고 이런 애들을 위해서 먹이 죽여서 줬는데도 잘 안 먹는다 그러면 매일 공급해 주셔야 돼요. 매일 찌꺼기 빼주시고 또 잘라서 죽여서 넣어주시고 매일 공급해서 얘가 충분히 먹이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피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보통 그 연달아 주는 주간은 한 일주일 정도만 그 연달아 주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또 3, 4일 한 번씩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먹이만 얘가 어떻게든지 먹이 먹게, 왜냐면 배가 고프면 먹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급해 주면 네, 안전하게 사육이 됩니다. 지금 몇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몇 개 빼놨는데 지금 얘는 먹이를 물고 있어요. 여러 마리 준 것 중에 작은 사이즈 여러 마리 준 것 중에 네, 먹이를 물고 있고 지금 가운데 이쪽에 보이는 게 먹이 찌꺼기예요. 먹이 찌꺼기가 있고 지금 먹이를 또 물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전에 줬던 영상에서 줬던 먹이가 보이죠?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보이고 있네요.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먹었기 때문에 얘는 처음 공급했던 사이즈대로 계속 살아있는 걸 공급해도 잘 먹을 거예요. 이렇게 이 몇 가지 보이는 거는 지금 다 똑같아요. 지금 얘 먹이 찌꺼기, 얘 먹이 찌꺼기, 이 찌꺼기가 네, 이 찌꺼기가 있는 거는 네, 이 찌꺼기죠? 찌꺼기는 살아있는 거를 사냥해서 먹고 남은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빼주시면 되고 나중에 뭐 발견 안 되더라도 이 아래쪽에 떨어지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사육장 보시면 이 아래쪽에 떨어지면 잘 안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살짝 펴요. 그 부분만 진짜 찌꺼기 곰팡이가 딱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만 잡아서 빼주시면 돼요. 지금 몇 개의 사육장들 다 보여드릴 건데 얘는 네, 지금 물고 있어요. 물고 있죠? 네, 지금 먹이를 물고 있는데 아까 제가 죽여서 준 거 말고 지금 이거는 찌꺼기예요. 찌꺼기네요. 이게 찌꺼기고 지금 아까 죽여서 준 거 물고 있네요. 물고 있어서 먹고 있어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먹이를 제대로 먹고 있으면 네, 그 다음부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 번도 안 먹었을 때 걱정해야 되고 먹이 찌꺼기도 안 보이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잘 모른다 그러면 엉덩이를 자세히 봐야 되고 매일 공급해 주세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계속 매일 공급해 주시면 돼요. 지금 얘도 네, 물고 있죠? 예, 네, 물고 있고 얘는 아직 안 물었네요. 그리고 얘도 찌꺼기 보이시죠? 지금 다른 이쪽에도 개체들 준 것 줄 보면 지금 물고 있는 애가 있고 안 물고 있는 애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먹이 네, 물고 아까 제가 죽여서 준 거 물고 거미줄 쉬고 있네요. 뺑글뺑글 돌면서 네, 이렇게 먹이를 이제 한 번씩 먹은 애들은 따로 이제 관리를 하고 먹이 저희 랩텔레에서는 이게 먹이 먹은 애들 위주로 네, 판매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처음 시켰던 분만 제가 따로 먹이를 죽여서 넣어놓고 같이 배송을 했는데 네, 웬만해서 먹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추가 영상으로 귀뚜라미 사이즈, 저희가 귀뚜라미 사이즈나 미럼 사이즈가 다른 샵에 비해서 많은 이유가요. 얘네들처럼 작은 개체를 원하는 애들, 사이즈에 맞게 공급할 수 있는 사이즈를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먹이 사이즈가 세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샵들은 이렇게 못해요. 저희 샵만 그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번식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보세요. 지금 귀뚜라미 극소가 어느 만하면 지금 여기요. 보이시나요? 얘가 극소예요, 얘가.
이해가 극소예요. 보통 2mm? 2mm로 생각하시면 돼요. 1.5에서 2mm? 아주 작아요. 보통 극소는 그 정도. 보통 핑크토들, 이제 브리더들, 전문 브리더들 보면요. 핑크토들 공급할 때 귀뚜라미 극소를 많이 줘요. 뭐 한 세네 마리, 뭐 두 마리, 세 마리, 뭐 이렇게 공급해서 한 번에 줘서 먹이를 먹게 사냥하게 해주는데, 얘네들이 약간 소심하고 사냥을 처음에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탈피하고 나면요, 그냥 적당한 사이즈 공급해줘서 잘 사냥을 해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거 말고 이거, 이 정도? 예. 이 정도가 소소소예요. 소소소, 소소소, 소소소. 네, 이게 소소소. 여기, 극소가 여기 있네요. 극소가. 네, 여기. 보이죠? 예. 그 옆에 얘가 지금 도망가는 애. 얘가 소소소, 소소소 사이즈. 소소 사이즈는 지금 보시면 여기요. 예. 예, 얘가 소소 사이즈예요. 보통 일반적인 타란툴라 유체 소소 사이즈를 공급할 수 있는 애들은 보통 한 2cm 정도? 2cm 정도, 1.8에서 2cm 정도 되는 애들은 소소를 주시면 되고요. 보통 그 이상도 마찬가지예요. 3cm급 애들도 그거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 작다, 1.5cm에서 1.2cm 정도 한다 그러면 소소소를 주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더 작다, 화이튼이나 셀먼이나 이런 애들 막 스파에서 탈피하고 나면 0.5, 0.8 이러죠? 이런 애들은 극소를 주시면 돼요. 귀뚜라미 극소. 뭐 미럼은 상관없어요. 미럼은 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럼은 사이즈가 커져요. 관리하고 있다 보면 커지니까 걔네 그냥 잘라서 주시면 되고, 어디 뭐 플라스틱이나 돌, 썩지 않은 해면 스펀지 이런 데 위에다가 잘라서 넣어두시면 돼요. 그러면 애들이 알아서 그 잘려진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에 이빨을 꽂아서 알아서 빨아먹어요. 그렇게 공급해 주시면 되니까 미럼 너무 사이즈에 맞춰서 주시려고 막 극소 주문하시는데, 극소는 제가 세기 힘들어서 저번에 뭐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금액이 비싸요. 그러니까 극소 사지 마세요. 그냥 소를 사세요. 미럼 소를 사셔서 그냥 잘라서 공급해 주세요. 그게 좋습니다. 네, 저도 좋고요. 여러분도 좋고요. 네, 극소 시키지 마세요. 네, 힘들어요. 네, 하여튼 극소 꼭, 미럼은 사이즈 맞추실 필요 없이 잘라서 공급해 주시면 되고, 귀뚜라미는 보통 살아있는 채로 공급하기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를 주문하셔서 사이즈에 맞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네, 얘네들 주의사항 말씀드렸죠? 거미줄 잘 안 치고 있을 때 영양물이 부족하다 그랬죠? 영양물 부족한 애들은 네, 먹이를 줬는데 사냥을 못한다 그러면 꼭 죽여서 잘라서 공급해 주시는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 번 더, 두 번 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매일 공급해 주셔서 먹이가 엉덩이가 좀 커지는 걸 느껴질 때까지 공급해 주시는데, 보통 7일 정도, 7일 한 번 봤는데 아 먹이가 엉덩이 많이 커졌다 그러면 멈추셔도 돼요. 그다음부터 먹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는 주기적으로 3, 4일 한 번씩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얘네들 죽지 않습니다. 안틸레스 핑크토 안전하게 사육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까지도 하는데 죽였다 그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녕.